김치를 한꺼번에 이래 자르면은요. 네. 커요. 찌개 들어가면은. 네. 그렇죠. 아, 김치가 이렇게 아주 크게 들어가진 않고 조금. 아, 맛있는 냄새. 근데 사장님 김치찌개용 김치를 따로 담그세요? 네, 숙성된 거. 아. 그러면 숙성을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네. 그러니까 막 묵은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네요. 김치가 숙성이 잘 돼야지만 그렇지. 찌개가 맛있어요. 물론 고기도 중요하지만. 김치를 이렇게 썰었는데요. 한 달 숙성된 냉장고에서 이런 이 김치 갖고 아~ 김치찌개를 합니다. 아, 지금 저 김치로 썰어 놓은 상태에서 냉장 숙성을 한 달을 하는 거죠? 네네네. 아, 썰어 놓은 상태에서? 네네네. 국물이 자작하니 많아졌어요, 아까보다. 담으면은 이게 저절로 국물이 많아져요. 이리 올라오니까, 네. 기포가. 거의 다른 김치찌개집은 이제 오래 숙성해가지고 푹 익었을 때. 푹 익었을 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만 숙성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야 식감도 좋고 고기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아갖고 맛있어요. 아. 찌개가. 야. 집에 김치가 너무 심면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설탕을 조금 넣으면 중화가 돼서 덜 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야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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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못 하겠는 게 이 군침이 자꾸 돌아가지고 김치를 굽니다. 그렇지. 짭짭짭짭 나간다. 양파 많이 들어가니까 달겠다. 양파가 들어가네요. 저는 김치찌개를 할 때 일단 다 넣어요.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도 넣고 집에 뭐 이렇게 참치 있으면 참치도 넣고 그 꽁치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는 맛있거든요. 그다음에 햄. 네, 그렇죠. 햄 넣어도 맛있고. 저는 대파 파거든요. 네, 아, 대파. 아, 저는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 대파에서 나오는 아, 예, 맛. 달고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서 시원하게. 대파 들어가네요. 대파도요. 한 번 갈라요, 이렇게. 한번 국물이 배일 수 있도록. 갈라서 숭덩숭덩. 네. 네. 공항으로 하시는 거. 사장님 집 김치찌개는 약간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너무 묵은지를 쓰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감이 와요. 느낌이 좀 돌아가요? 네, 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깔끔하고 신선한 김치찌개. 네. 그러니까 국물 색깔도 이쁠 것 같아요. 네. 오래 끓여가지고 먹는 김치찌개도 있는데 이건 그냥 다음은 네. 이제 저기 버섯. 예. 네. 새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은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이쁘게 쓸지는 않아요. 네. 그냥 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썰어도 되고 저렇게 썰어도 되고 막썰기 막 썰어도 예쁜데요. 아 근데 특이하게 또 새송이 버섯이 들어가네요, 사장님. 이게요 고기의 느끼함, 네. 깔끔한 맛을 잡아주는 게 새송이 버섯이에요. 이거 앉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나 김치찌개에 새송이 버섯 넣은 거 처음 봐요. 이 버섯이 굉장한 감칠맛 성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물에 넣기 때문에 국물 맛도 교수님 좋아요.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셔. 버섯 넣으면 찌개가 감미롭고 네. 맛있어요. 그렇죠. 엄청. 네. 그러면 고기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고기요. 네. 자, 고기 이제 썰어봅니다. 근데 와, 고기가 김치만큼 들어가네요. 네.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기를 많이 넣어요, 저희. 고기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맞아요. 김치찌개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푸짐해 보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느 부위예요? 이게 네. 앞다리살. 앞다리살. 전지. 네. 아, 좋지, 앞다리살. 또 앞다리살이 돼지고기 중에 가장 감칠맛이 뛰어난 부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도 앞다리살이 맛있잖아요. 네네. 쫄깃쫄깃하고 살이. 이거 고기도 결대로 잘 썰어야죠. 결이 어긋나면. 아, 그래요? 네, 질겨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식감이. 저는 가위로 막 썰거든요. 가위로 막 썰으면 안 돼요. 야, 이게 왜냐면 한 입 크기 있네, 저거. 여기 이제 이 근육이 보통 이렇게 이게 흐르잖아요. 흐르는 방향이 있으면은 이거를 딱딱 끊어줘야지 씹힐 때 부드럽게 씹히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질긴 거예요? 근데 가위로 막 이렇게 막 썰면은 그 근섬유가 통째로 입안에 들어가서 질겅질겅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보면은 알겠지만 그렇게 다 썰어가지고 근육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약간 그 돼지고기가 뒷부분에 껍질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쵸? 그러면은요, 이게 식감이 좋고 이렇게 비계 씹는 맛, 쫀득쫀득한 맛.
맛있게. 입안에 탁 터지는 맛. 뭔지 알아요. 그래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돼지고기의 비계 맛을 아는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인데요? 어렸을 때 잘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6살 기억나는데? 어디에 들어? 김치찌개 들어있던 그 돼지고기 그 비계를 딱 먹었을 때 그 눈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부를 예, 두부. 저희 집은 두부를 익혔습니다. 아, 익혀요? 익혀요? 이렇게 썬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썬다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익혀요? 그거야. 오, 잠깐만. 이렇게. 어머. 와. 너무 악살없네요. 어머. 네.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두부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두꺼우니까 맛있고 벽돌두부라 그래요. 벽돌두부. 그래갖고 같이 끓여야지만 이 국물이 같이 배갖고 부드러운 맛에 적게 썰으면은 으스러이 흐트러지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두부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보통 두부는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익히는데. 나중에 두부를 넣으면은 간이 들배서 밍밍해서 맛이 없어요. 저희 집은 벽돌 두부라 하잖아요. 크게. 와. 오. 굽나 보다. 김치를 넣어요. 예. 볶아서 하는 김치찌개가 맛있긴 해요. 아니, 저희는 안 볶습니다. 네, 볶지 않아. 그대로요. 안 볶아요? 완전 깔끔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볶지 않고 깔끔하게 끓여내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다진 마늘 다섯 큰술을 넣고요. 고춧가루는 네. 반반씩. 아, 두 종류네. 아, 두 종류예요? 네, 두 종류입니다. 굵고 밥고. 반반. 네, 두 스푼.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왜 고춧가루를 두 가지를 사용하시죠? 그러게요.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그 고운 고춧가루를 쓰면은 텁텁해요. 굵은 거랑 반반 섞어야 깔끔한 맛이 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운 음식에는 원래 두 가지 같이. 다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이거 꿀팁이다. 두부를 넣겠습니다. 벽돌 두부. 어머 진짜 다 그냥 한 번에 넣으시네요. 아니, 이거... 야 비주얼이 근데... 진짜. 근데 그렇게 끓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끓이는 이유가? 그래야 어우러져서 맛이 나. 아예 처음부터 싹 다 넣고. 근데 또 김치찌개 끓일 때 육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이제 멸치다시 육수 같은 거 쓰는데 보통. 사장님 어떤 거 쓰세요? 저는 특별한 거 써요. 어떤 거? 사골? 알고 싶으세요? 꿈이야. 사골 국물. 아니면 생선 육수. 땡.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는 특별한 육수. 진짜 맹물을 쓰고 있습니다. 맹물. 아니 생수 그 어느 회사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맹물 쓰세요? 아니, 근데 네네네. 깊은 맛이 날까요?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저희가 양념을 많이 넣는다고 그랬잖아. 아 차라리 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맛을 육수가 해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물만 들어가라. 아 깔끔하게. 그냥 아까 양파, 버섯 뭐 다 들어가니까. 진짜. 김치랑 고기가 다 한 거예요. 그러네. 네. 근데 이길 수가 없다, 이 집을. 얘기 들어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원래 그 음식들이 다 제7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료가 7이고 기술은 3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근데 사장님, 저 냄비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센 불에다가. 센 불에 해야 되니까. 왜냐면 천천히 약불에다 끓여버리면은 이게 흐물어지고 맛이 안 나니까 식감이 안 나요. 한 번에 딱 해서 육수가 우러나야 네. 이제 중화되면서 맛이 나는 거지. 약간 찐 거 같이 되니까 김치가.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그럼 센 불로 이제 얼마나 끓이면 돼요? 한 10분요. 오케이. 여기 저희 집보다 이게 더 세요. 얼마나 센지. 저희 알토란 불이 거의 뭐 전국에서 아마 탑3 안에 들 겁니다. 근데 집에는 이렇게 화력이 아주 센 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요. 끓은 물을 보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살아나죠. 그 방법 괜찮죠. 집에서도. 와. 양이 많으니까요. 한 번 더 젖어줘야 됩니다. 와, 냄새 미치겠네, 와. 진짜. 냄새 너무 좋아. 마늘 향이랑 그 양파 향이랑 그러네요. 괴롭다. 김치 향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색깔이 그 묵은지는 주황빛이 나고 이거는 이제 빨간 검붉은 빛이 나고 왠지 맛도 되게 깔끔할 것 같아.
아니 이게 사실 뭐 김치찌개가 또 특별하게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대박이 났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드시니까 맞아. 이건 집에서 재료도 다 있으니 그냥 사장님이 하시는 그대로만 해도 따라할 수 있는 너무 맛있는 김치찌개. 그렇죠. 아니 그럼 사장님, 사장님의 김치찌개가 대한민국 3대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 비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 비법. 김치찌개 건더기까지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 뭐지? 맞춰보세요. 되게 무겁나 봐요. 아니 가벼워요, 가벼워요. 가볍고 크다. 사장님 너무 재밌으시다. 사장님. 아 뭐. 채소인가요? 식물? 자 힌트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김치찌개 국물은 물론 건더기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맞아요. 정답. 바꾼.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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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미나리. 기회 박탈. 미나리와 탈락. 아닌가? 미나리 아니에요. 탈락이야. 봄이 제철에 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계절 구할 수 있는 거? 사계절 다 나요. 네. 윤택 씨. 상추다. 상추. 고기를 싸 먹는 거야. 윤택 씨 정답. 와 진짜. 자, 쌈채소입니다. 쌈채소. 진짜로? 오. 청경채. 그러네. 형님 청경채 상추. 고기가 정말 말하고 쫄깃쫄깃하면서 잡숴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쌈을 싸 먹는 게 유명한데 매일 다섯 가지 이상의 그 쌈채소를 제공해 주시고 쌈 싸먹는 거예요. 3대 5대 안에도 저 사장님 가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너무 벌써 배가 고파요. 김치찌개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에 기름이 딱 올라오면서 손님들이 다 끝까지 다 먹는 것 같아요. 그 기름에 그 맛있는 향이 다 배어 있고. 거의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런 맛이 저 뽀글뽀글 거품이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진숙 사장님의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김치찌개 알토란 포인트는요. 두부를 두툼하게 썬다. 재료의 양보다 깊고 큰 냄비를 선택한다. 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강불에 끓인다. 좀 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김치찌개를 검색하세요.